저도 지금 실천 물품 받으러 왔어요. 아, 네, 여기요. 오프스 팀좀 참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에게 치약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이가 그렇게 찍는 거야? 네네. 봐주세요. 저기요? 나는 괜찮아. 야야야. 어째치야? 이거를 먹어요? 입에 넣고요. 씹어서 거품이 생기면 양치하면 되는데. 먹는다고요? 네. 뭐야? 고체치. 삭히면 안 돼. 그냥. 넣어주세요. 뭐해? 후기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내가 찍어서 보내야 돼. 언제 주는 거야? 너도 먹을래? 아, 먹을래가 아니라 해볼래? 아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입에서 거품이 나거든? 얘 표정 따라올 수 있어요? 네 따라가고 싶어. 입맛이야. 찍어보자고. 어떠십니까? 저는 상쾌합니다. 아주 상쾌해요. 간편하네요 정말. 그쵸 간편하죠. 수분을 안 써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대요. 소감이 어떠세요? 정말 입안이 개운하고 상큼합니다. 감사해요. 환경을 지키셨어요? 네. 감사해요. 솔직히 후기는 어때요? 후기를 음료해. 일단 네. 굉장히 간편해요. 간편하죠? 간편하고 상쾌한 맛이 좀 많아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요 환경을 아낄 수 있어요. 튜브를 안 쓰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절약이 되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환경을 지키시는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기분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안녕. 안에 내용물부터 찍어야지. 내 거 찍어 올릴래. 아 그래. 나 피한 거. 이거 일단 지금 삼촌 대나무 칫솔이네요. 대나무 칫솔. 안경? 아. 아니야. 손수건 이거. 손수건.
시작. 보여요 선수가? 네. 생일 시간에 갑자기 너네 동아리 어제 안 했지? 안 했지? 안 했지? 힘주로 닦는 게 아니라 이제 손길이 처음 써본 느낌이에요. 어땠어? 일단 처음으로 고체치약을 써봤는데 처음 봤을 때 알약이나 소총같이 보였는데 되게 신기하고 딱 씹었을 때 느낌은 솔직히 그저 좋진 않았는데 그래도 씹다 보니까 계속 거품이 생겨나서 점점 괜찮아졌어. 정말 그냥 치약으로 양치한 느낌이었고 여튼 그랬어. 그렇구만. 그러면은 앞으로 좀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 당연하지. 앞으로 1대요? 응. 1대 안 하려고 노력해보려고. 좋았어 좋았어. 고마워.